어우씨, 무서워. 와. 안녕하세요. 사진 찍는 조종사 비비드입니다. 이번 컨텐츠는 자이온 국립공원에서 일출 일몰 시 아름다운 계곡 전경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힘들지 않게 하이킹을 할 수 있는 캐니언 오버룩 포인트에 대하여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이온 국립공원 여행 정보에 관한 영상과 자이온 계곡을 가장 높은 곳에서 조망할 수 있는 옵저베이션 포인트에 관한 영상을 보시려면 우측 상단의 카드를 클릭하시면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일출 시간에 맞추어 캐니언 오버룩 포인트로 향해 출발합니다. 이른 아침 자이온 계곡은 버진 강의 물 흐르는 소리와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로 가득합니다. 자이온 라지 앞 정원에는 숲속에서 내려온 사슴들이 젖은 풀을 핥고 있습니다. 자이언 러치에서 캐니언 오버룩 포인트까지는 자동차로 약 20분 정도 걸립니다. 캐니언 오버룩 포인트로 향해 가는 도로에는 칠면조들이 아침 일찍부터 조깅을 하는 재미있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쟤 뭐야? 쟤 뭐야? 어이씨. 뭐야? 이거 뭐야 이거? 걔네 걔. 칠면조. 야씨. 아니야, 저거 찍을 건데. 얘네 레이싱 하는데, 쟤랑? 아, 쟤네들 되게 웃겨. 야씨. 타조같이 뛴다, 애. 야씨. 웃게 만든. 자이온 러지에서 나오는 도로를 따라가다 삼거리에서 자이온 국립공원의 동쪽을 향해 좌회전을 합니다. 차량이 거의 없는 도로를 따라 카르멜 터널까지 가면서 자이온 국립공원의 고요한 아침을 온전히 감상합니다. 이렇게 편하게 차로 어느 정도 올라가서 그 전망을 이렇게 즐기면서 이렇게 걷는 걸 소프트 하이킹이라고 그러더라고. 그 유럽계 그 돌로미티 갈 때 이제 그 하이킹 중 우리가 소프트 하이킹, 하드 하이킹인데 맨 밑에서부터 올라가. 그 정상 오르는 그런 정상에 올라가서 힘들 때의 그 아름다운 경치를 보는 그런 맛이 있긴 있는데 저처럼 사진을 찍고 아름다운 뷰를 그냥 감상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소프트하이킹. 자이온 국립공원의 동쪽으로 향해 가는 이 도로는 그랜드 서클 로드 트립 시에는 반드시 지나는 도로인데요.
1930년 카르멜 터널이 완공되어 라스베가스에서 브라이스 캐니언, 모뉴먼트 밸리, 엔탈롭 캐니언까지 가는 이동 시간이 약 2시간 정도 단축되었다고 합니다. 카르멜 터널을 통과하자마자 바로 캐니언 오버룩 포인트로 가는 하이킹 코스 시작 지점과 주차장이 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캐니언 오버룩 포인트까지 하이킹을 하기 위해 찾아온 관광객들의 차량으로 주차장은 이미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길가에 있는 임시 정차 구간에 차를 주차해 놓았는데요. 하이킹하는 동안 주차 위반 딱지를 받을까봐 걱정을 많이 하였습니다. 캐니언 오버룩 포인트에서 일출 시에 자이온 계곡의 전경을 볼 계획이 있는 분들은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하여 아침 일찍 출발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캐니언 오버룩 트레일 코스는 약 25분이 걸리는 코스로 거리는 1.4km, 고도 상승은 50m만 올라가는 편안한 산책 코스입니다. 어린 자녀, 연세가 있으신 부모님과 함께 하이킹하기 쉬운 코스로 가족과 함께 자이온 국립공원에 방문하신 분들은 일출 일몰 1시간 전에는 캐니언 오버룩 트레일 시작 지점에서 하이킹을 출발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캐니언 오버룩 트레일 우리 여기 있으니까 올라가는 거는 163피트 1마일 1.9 그러면 영상으로 저와 함께 캐니언 오버룩 포인트까지 하이킹을 함께 출발해 볼까요? 아이고 해가 빨리 뜨네. 58분 일출 시간 캐니언 오버룩 포인트에서 보는 전경은 어두운 계곡이 밝아지면서 서서히 붉은 모습을 드러내는 자이온 계곡을 보는 묘미가 있습니다. 날씨가 딱 그 하이킹하기 제일 좋은 날씨네요. 아침에 영상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하이킹 코스의 길은 모래가 굳어 생성된 사암길이고 낭떠러지가 있는 구간은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어서 안전하게 하이킹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햇빛이 이렇게 타고 올라오네. 좀 서둘러야 되겠다. 맑은 공기를 마시며 아침 일찍부터 열심히 지저귀는 새 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하이킹을 하다 보면 금세 캐니언 오버룩 포인트에 도착하게 됩니다. 와. 와우. 캐니언 오버룩 포인트에서 타임랩스를 촬영할 장소를 찾아다닙니다. 혼자 여행 중인 독일인 젊은 친구가 이미 좋은 자리를 선점하고 사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독일 친구 따라 옆에 자리를 잡고 타임랩스 촬영 세팅을 하고 촬영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동서로 뻗어있는 웅장한 자이언 협곡의 타임랩스를 보시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싱가포르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